안녕하세요. 안전을 끼우는 남자 안깨남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볼 때쯤 소방의 날이거나 소방의 날에서 며칠 지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 소방의 날때 소방관들에게 선물을 줄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좀 매번 똑같은 거 말고 아마 크진 않을 거야. 크진 않겠지만 작은 선물이라도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일단 소방의 날 행사 담당자를 한번 찾아가서 어떤 이벤트가 좋을지 한번 상담해 보겠습니다. 잠깐 시간 돼요? 일단 잠깐 이게 얘기할 게 있어가지고 아니 뭐 카메라 찍어야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콘텐츠로 쓸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 쓰면 좋지. 아니 이제 한 3주 정도 있으면 소방의 날이잖아요. 근데 사실 전국 사진 잘안 찍어. 아, 그치. 그렇지. 전국사진 잘안 찍는데 이번에 스튜디오가 마련됐잖아. 그때 전국사진 다 찍고 전국사진 누가 찍어요? 누구긴? 그 보정 작업도 다 해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의 사기 양양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 준다면 우리 경비부부의 소방에서는 더욱더 발전이 있을 거라 지금 카메라 너무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몇 명이죠? 본부? 165명? 168. 168명? 그럼 168명에 대한 증명사진을 찍는다? 이 정도만 해도 뭐 직원들은 좋아하지 않을까? 정보사진 찍어서 좀 개인한테 주면은 상당히 좋아할 거라 생각해. 사실 이게 자기 정복사, 그러니까 정복을 들고 사진관 가는 것부터가 조금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그 아이디어 좋네요.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흔쾌히도 해준다고 하니까 또 기분이 좋네. 흔쾌히는 아니죠. 일단 과장님 오케이 해주셔야 네. 뭐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럼 과장에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럼 제가 제 과장님 한번 따로 보고 드리고 뭐 증명사진 하는 쪽으로도 형도 한번 그쪽으로 보고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소방의 날 이벤트로 지금 전 직원 증명사진 촬영. 네, 선생님 소방의 오세진입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요, 소방의 날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증명사진 찍어가지고 좀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찬수 주임하고 한번 찍으려는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괜찮아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액자도 같이 검토해보는 건 어떨까요? 와우. 액자도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액자 일이 점점 커지는데. 예,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액자 그러면 형이 돈좀 마련해 주시고 제가 스튜디오 꾸밀 테니까 사람 좀 모아주세요. 공지해 주시고. 뭐 일이 커지고 있는데 아무튼 뭐 자리 봅시다. 알겠습니다. 개인 문서 같은 경우에 AI 통해서 저 요즘 공문으로 개인 문서를 다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았어요. 여기 시간을 좀 많이 아낄 수 있죠. 찍는 것좀 제가 찍을게요. 아, 예. 유튜브 저기 올리려고요. 아, 예. 네. 일단 사진은 끝났고요.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잘 보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분한분 옷매무새를 봐드리면서 촬영을 이어갔어요. 이게 보정까지 되는 거야? 보정 잘 부탁드립니다. 그 보정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168명 모두의 사진을 찍어야 되다 보니까 틈이 날 때마다 편집을 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열심히 해서 줬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떠지? 자기 증명사진 찍고 나면 대부분 자기 마음에 안 들지 않나? 최대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그게 살짝 걱정이긴 합니다. 프리미어 프로는 영상 편집을 하면서 좀 써봤는데 포토샵은 사실 썸네일 만들 때 말고는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진 보정하는 게 처음이에요. 처음이어서 어저께 좀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이렇게 보정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앉으시면 됩니다. 또 맞아 이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찍는 과정에서 결과물을 기대하시거나 아니면 촬영하는 과정에서 너무 즐거워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리고 팀이 날 때 제 개인 사진도 물론 촬영을 했습니다. 혼자서 사진을 찍으니까 조금 더 덜 부끄럽고 마음 편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녁 시간인데 다시 한번 또 보정 작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창 이제 불조심 강조 회사를 해야 될 텐데 이걸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직원이 168명이니까 168명 증명사진을 다 보정하고 개인별로 다 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기분 좋게 맞춰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결과물까지 다들 마음에 들어 해주셨으면 좀 고생한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이어졌던 촬영과 주말에도 이어졌던 편집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앨범이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이쪽으로 오면 있다, 이쪽으로. 빠져요. 옆으로. 일단 맞는 말씀입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냥 빠들로 안 해도 되고. 오데이 기우님 직원들이 좋아할까요? 글쎄요 뭐 그냥 한번 뭐, 웃음 정도? 네 그럼 됐지 뭐. 기우님 사진 마음에 드세요? 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갸름하게 제가 공포를 좀 해달라고 하는 거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마음에 드세요? 아직 내가 확인 못했어 아직. 오 이쁘다. 이거는 괜찮은데요? 퇴직 중입니다. 요래를 이렇게 해가지고 소방에 날 때 이제 떼가는 거예요? 각자 떼가는 걸로? 뒷모습만 나오시는 거 나온 거예요? 예, 앞모습 조금 나오고 어때요? 이거 보셨어요? 네. 왜 얼굴을 공개를 안 하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원래 그런 캐릭터 아니시잖아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이거 소감 이런 거.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드디어 모든 직원들에게 정복 증명사진이 다 돌아간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 카메라 앞에 서시는 것을 많이 부끄러워하셔가지고 한 분 한 분 좋아하시는 모습을 다 담지는 못했어요. 근데 받아가신 분들이 정말 만족스러워하시고 그런 사진들도 다 제가 찍어준 정복 증명사진으로 교체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뿌듯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